네, 썬데이탐 시작합니다. 스컬프처 컴프레서예요. 누엑스 미니 페달 시리즈고요. 오, 와, 또 이제 내 마음의 선물 같은 이런 포장 너무 좋죠. 하지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분리수거를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짠짠짠. 네, 스컬프처. 아, 컴프레서잖아요. 스컬프처라는 프로그램도 그 이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직 스타 보면은 몇 번 본 것 같은데 서스테인 레벨 블렌드 되고 여기 클립 네 노브가 이게 있죠. 네, 서킷 바뀝니다. 네, 미니 코어 시리즈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얘는 아 역시 그 컴프레서 종류는 뭔가 무채색이 좀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네, 은색이지만 그래도 살짝의 펄감을 좀 준 네, 이 펄감이 미니 시리즈의 주요 요소인 것 같아요. 외관에서 네. 170g. 네, 그러면 뭐 컴프레서 기능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의 송지영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볼 기어는요, 뉴엑스의 스컬처 컴프레서. 네. 컴프레서 그쵸. 컴프레서 컴프레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왜 다 컴프레셔라 그러지? 컴프레셔. 그냥 보통 다 컴프라고 하는 컴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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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프처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네, 컴프레서는 저희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뭐 레코딩, 특히나 요즘에 홈 레코딩 많이 하시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장치 기기 중에 하나죠. 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컴프레서가 만약 세상에 없었다면 아 듣기 뭐, 정말 듣기가 좀 괴로웠겠죠? 음악을 길게 듣기 힘들 거예요. 네. 막 한 시간 이렇게 왜냐면 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네. 네, 전체적으로 만약에, 정리를 해줘야죠. 네. 만약에 여기서 락밴드가 소규모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렇게 기타 솔로를 하면 기타리스트를 보고 네. 보컬리스트가 또 노래하면 보컬을 보고 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눈으로 컴프레서를 거는 거예요. 그렇지. 한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네. 그걸 눈 감고 이렇게 들으시면 좀 괴롭습니다. 그거 진짜. 오래 못 듣죠. 예. 막 거대한 공연장에서 제대로 해놓고 하는 공연은 괜찮은데 그냥 PA 없이 그냥 앰프 드럼 보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으면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피로도가 또 예, 네. 또 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음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큰 소리는 조금 찌부러뜨리고 네. 작은 소리는 살짝 키워갖고 이렇게 평균율로 맞추는 거죠. 네. 네. 뭔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대략적인 컴프레서의 그 개요인데 네. 이걸 또 설명하자면 그 스튜디오 기기서부터 설명하자면 뭐 한 시간 갖고도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프레서는 저도 이제 뭐 홈레코딩을 하면서 레코딩 네. 믹싱 같은 것도 그냥 혼자서 네. 뭐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면서 컴프레서는 알아가면 갈수록 너무나 어렵고 네.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나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기가 프로 엔지니어 아니면 네, 네, 따로 공부하거나 전기장생을 공부하지 않으면 되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또 많이 그 기계에 대한 숙련도니 이렇게 이해도가 아무리 높았다 그래도 그 현장 경험이 없으면 또 그쵸. 그게 또 힘들어요. 그리고 컴프레서가 또 귀로 느끼기엔 좀 그렇기 때문에 네. 미터화 시켜가지고 봐야 돼요. 예.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예. 그런 면이 좀 그런데 여기 지금 페달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펙터형 컴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기타를 위한 컴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게 변한 것 같 진 아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 역가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컴프레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얘 사운드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했는데 우선 지금 팬더에 있잖아요. 이거는 좀 찝찝이식으로 좀 저희가 손으로 열심히 안 하면은 연습을 안 하면 찝찝이 날라요. 흔히 날른다고 해요. 예. 어디서는 세게 맞고 네. 어디서는 약하게 맞아서 그렇죠. 이게 들쭉날쭉하죠. 그렇죠. 이 세기의 네. 강도가 네.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힘들죠. 네. 자, 여기에서 컴프레서 잠깐 먹여볼게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치기가 딱 밟는 순간 치기가 참 편해져요. 아, 네, 네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아. 예. 뭔가 예. 무서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 그냥 쳐도 뭔가 믿고 가는 느낌으로 예, 예. 연주를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밑에 푹신한 매트가 있어.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 같은 느낌. 어 괜찮아, 괜찮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안정적이기도 예. 하고. 예. 네. 전체적으로 지금 블렌드의 값이 있잖아요. 예. 이 블렌드는요. 얘는 이제 클립된 주파수하고 성능구나.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지속 그러니까 양호하게 된 그러니까 클리핑하고 이제 쭉 지속하는 거랑 균형 맞추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찌그러뜨릴 거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찌그러뜨릴 거냐 그 찌그러짐 정도.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해놨네요. 네 팝 이렇게 뭐 피크 뜨는 정도를 네. 좀 더 정갈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눌러줄 거냐 뭐 이런 네. 느낌. 그러면 그냥 컴프레서에는 릴리즈가 있고요. 그렇죠. 레이시오가 있고 어디를 누를 것인가가 그렇지. 있고 또 스레스홀드 어디서부터 누를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파형을 제가 만들 수가 있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는 아니고 네, 그냥 여기 서스테인과 블렌드로 만드는 건데. 아, 그러니까 네.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블렌드를 하면 좀 더 하면은 더 확. 네. 지금 키고. 네, 자, 아, 키고. 이거 안 돼 있는 거죠? 블렌드를 하면 좀 더 정갈하게 튀어나온 애들을 더 눌러줘요. 더 블렌드를 네. 시켜주는 거죠. 섞어. 이게 만약에 없다면 지금 좀 엉터리 같이 들리죠, 근데. 네, 레벨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그 양의 섞임이 되게 일정하게 나와요, 블렌드가. 네. 그리고 여기 서스테인은 지금 되게 많이 끊기잖아요. 네. 왜냐면 뒤드음이나 이런 것들을 확 눌러가지고. 그렇죠, 확 누르죠. 네. 이런 것들을 서스테인을 되면 파형을 끝까지 좀 길게 잡아 레벨링을 좀 길게 해주는 느낌으로 서스테인을 가지고. 그래서 블렌드를 해주고 네. 서스테인을 좀 잡아주면 되게 깔끔하면서도 네. 좀 힘있게 이렇게 나오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레벨을 보시면요. 레벨은요. 지금 일반적인 그냥 네, 클린톤 레벨에서 이 블렌딩과 서스테인이 되어 있는 그 값 자체를 볼륨감을 올려주는 레벨. 그래서 레벨이 높다고 해서 더 뭐 이렇게 커지는 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잡아준 느낌을 그대로 올려주네요. 레벨 그냥 적당해 놓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볼륨 값보다 약간 살짝 높게 해놓으면 얘를 키면은 살짝의 네. 부스팅 효과도 좀 약간 있으면서 있고, 네. 평탄화 작업이 쫙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컴프레서는 비싸야 좋다 생각해요. 네. 그거는 불문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싼 게 좋죠 컴프레서는. 오히려 컴프레서는 더 그래요. 멀티 예.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그 눈치 못 채게 컴프레서를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쓰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근데 눈치 못 채게 쓰려면 컴프레서가 비싸야 됩니다. 네. 눈치 못 채게 쓰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고? 뭐 이렇게 쓰셔야지. 네. 좀 느낌이 그런데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컴프레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이 안에 예. 이 클립 모드하고 이거. 클린 모드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클린 모드예요. 근데 클립 모드는요 예. 이 클립 조명이 켜지거든요. 예. 홀드를 시키면 오 네, 들어왔다 클립이 되죠. 얘는 소리를 좀 짠해고 싶을 때 아 그러니까 얘를 정갈화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부분으로 좀 뭔가 응집시키고 싶을 때의 그 하지만 그거에서 피크를 뜨지는 않게끔 네. 잡아주긴 합니다. 요 모드 좀 조이는 느낌. 네. 네. 그래서 이게 피크 맛은 사는데 평탄화는 돼 있고 그렇죠. 극대화돼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클린 모드에서는 잽잽이나 네. 네. 이런 좀 리듬잉 할 때 좋고 좀 클린 모드에서는 오. 그렇죠. 아, 야, 너 손맛 좋다. 네. 야, 너 손에 힘이 좀 있네. 이런 뭐 그런 거. 네. 좋다. 선생님, 손에 좀 손맛이 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팬더처럼 싱글 코일이잖아요. 네. 이럴 때 출력이 약한다 싶을 때 그때 조이면서 출력을 좀 더 강하게 해줄 수 있죠. 출력 보완. 이거 지금 이 하이 프렛에서 이거 없이 치면은 겁나서 못 치겠죠, 이거? 그렇죠. 예. 째지겠죠. 예. 들쭉날쭉하네. 맞춰도 된다. 명료한데 네. 살아있어요.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잘 만들었네. 그래서 클립 모드, 그래서 이 클립 모드는 이렇고 클립 모드는 좀 싱글이지만 네. 좀 험버커화 시킬 때. 아, 좀 날 날 좀 없고 좀 두툼하게 나고 있어. 네. 이거 제가 그냥 클린이 제가 네. 그냥 싱글이잖아요. 네. 날 싱글. 날 서 있는 네. 여기에서. 많이 하죠. 그러네요. 야, 좋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컴프레서는 피킹에 시끄러운 소리나 사운드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그런 건 조금 제어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음악감이나 이런 거는 좀 뭔가 조용한 음의 수음 같은 것들을 좀 더 높여줘서 지속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죠. 네. 이거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듀얼리스트로 좀 가서. 오버드라이브인데요. 약간 퍼즈틱해지죠. 왜냐면 뒤에 있는 서스테인도 지금 좀 살짝 살아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자, 클립 모드로 노트 한 줄을 치는 거랑 여섯 줄 치는 거랑 음량이 똑같아. 참 신기하죠. 와, 이걸 이렇게 정갈하게 만들어주는. 얘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진짜 필요 없는 거 쳐내고 네. 부족한 부분 채워준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58,000원이에요? 58,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트루 바이패스 버퍼 패스 네, 변화 가능해요. 네, 이 파워를 뺀 상태에서 홀드하고 파워를 끼면 트루 바이패스랑 버퍼랑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기능은 아주 그냥 장착돼 있군요. 그냥 네. 뉴엑스 시리즈에서는 지금 그 기능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예. 그냥 일반적인 부티크 페달에도 그게 있었는데 지금 미니페달 시리즈에도 그 기능을 탑재를 그냥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루 바이패스 버퍼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맞는 입맛에 네. 그리고 프로 뮤지션일수록 자기만의 그 바이패스 그 시그널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값은 싸지만 우린 프로페셔널이다. 를 굉장히 알게 모르게 무언으로 예.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와 이거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 되게 잘 해놨죠. 네. 그냥 기본적인 뭐 보스나 그런 컴프레셔만큼 좋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기본 컴프레셔 중에서 참 좋네요. 예. 저 58,000원 컴프레셔. 예. 저 이 정도입니다. 자, 한 줄평 주세요. 한 줄평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생들은 쓰지 마라. 아, 연습 안 한다. 내가 너네가 잘 치는 줄 알지. 손맛이 살아나지. 살아나지. 아니야. 아, 고등학생들은. 나 기계빨이다. 야, 장비 또 쓰지 말아야 될 것 또 있죠. 딜레이 쓰지 마시고요, 고등학생 여러분. 진짜 한 1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 얘기 진짜 오랜만에 예. 듣네요. 네. 피크 얼마짜리 쓰세요? 혹시? 나 1,000원짜리 쓰는데. 아, 1,000원짜리. 예. 와, 피크가 만 원이 넘는 피크였던데. 그렇죠. 25,000원만 이렇게. 1,000원짜리 피크를 쓰지만 10,000원짜리 피크는 쓰는 느낌. 와, 그거 좋네요. 그래요. 이거 컴프레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쓰면 안 돼. 니들은 10,000원짜리 피크 쓰지 마. 아, 저는 그 피크 보면서 원래 우리 통상적으로 피크는 발이 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피크도 발이 달렸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10,000원. 그게 어디로 없어지면은 10,000원이 날아가는 그쵸, 거예요. 그쵸. 와, 그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10,000원짜리 피크 쓰는 느낌일 거예요, 이거 치면. 네. 몇대 몇? 하자면, 오, 8.0, 8.0. 오늘은 또 텔레파시가 잘 통하네요. 그러네요. 계속 잘 맞고 있죠. 이거 그 피크 5개 값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거 뉴엑스는 이거 참 큰일 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진짜. 피크 다섯 피크 개라니. 다섯 개. 야, 야, 너무하다 이거. 진짜 보여주고 싶다 진짜. 아, 저희 그 버즈비 홈페이지 가면요 이템에 아마 아, 피크 안에 아, 네, 피크 만 다섯 원짜리, 11,000 있을 얼마짜리 거예요. 떠 있을 겁니다. 근데 치킨 피크 진짜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 진짜 예, 좋아요. 손 컴프레셔 딱 걸려. 그냥. 장난 예. 아니에요 진짜. 진짜 제 치킨 피크 진짜 좋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버즈비 피클 쓰니까 네. 뭘 사면 줘요 얼마. 자, 오늘 스컬프처 컴프레서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할 건데 좀 놓을 수 있는 기어죠. 다음 예, 좀 시간에는 재밌어요. 페달이. 네네. 그럼 다음 시간에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